거야? 웬만한 사람 안 될 텐데. 자, 모셔보겠습니다. 나오세요! 뭐예요? 아니, 그 사람 나오면 안 될 텐데. 이상한 사람 나와야. 축구, 누구야? 축구, 누구야? 반갑습니다. 네, 미안하다. 요 정도 거리 두고 아, 예. 미안한데 저 카메라 가리고. 아, 예. 미안한데 저 카메라 가리고. 아, 예. 아, 진짜 아, 지성이 신경 써. 미안합니다. 왜 놔. 제가 우리 알아서 할게. 아, 저 지성이 형 말 잘하시는데. 아, 진짜. MC야. 박MC. 미안하죠. 계속 많이 웃기고 있었거든요. 조금 좀. 아, 저기 인사 좀 한번 좀 인사 부르세요, 형님. 네, 안녕하세요. 저 독일 분데스리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예! 부장장! 야, 막아. 빠졌다. 야, 진짜. 야, 이렇게 나와줬어. 진짜 나 너무 감사해. 지금 조만간에 또 선수가 런닝맨 팬이잖아요, 언니. 아, 그리고 또 결혼하잖아. 지금 결혼이 언제죠? 저 내일 모레. 내일 모레? 저 내일 모레. 내일 모레? 내 손잡았다! 야! 왜? 받아주세요, 저. 알았어요. 받아줘야지. 아, 진짜 대단하다. 야,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, 오늘? 아, 진짜 해볼만 하지, 오늘. 아,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오늘? 뭐 하는 거예요? 작년 우리 런닝맨 멤버들이 극심하게 부진했던 것을. 잘할 수 있습니다. 심하게 부진하진 않았어요. 멤버 뺍시다, 지난 일은 있고. 만회하고자 속성으로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마련해줬습니다. 오케이. 그래요. 자, 오늘 하고 상해 현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총 4명의 출전 선수를 뽑게 됐습니다. 지상이 형, 4명이나. 다시 한번 생각해. 괜찮아요, 우리가. 우리가 괜찮아요.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선발전, 그 다음에 상하이 선발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이긴 팀 주장한테 선수 선발권이 두 장이 주어집니다. 지금 바로 선수 선발 훈련을 시작합니다. 팀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느끼는 방향이야, 이게. 느끼는 방향이야. 느끼는 시야. 느끼는 시야. 느끼는 방향이잖아. 느끼는